날이 참 말래요. 오늘은 밭에 일하러 왔다가 이제 가시고앞이 순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밭에 온 김에 가시고앞이 이제 순좀 잘라가려고 이렇게 이게 잘라가서 이게 데쳐 먹으면은 정말 맛있습니다. 보이죠? 아주 이래 너무 피기 전에 너무 핀 거는 따지 말고 적당히 이제 피어 오르는 것들 따가지고 이제 이렇게 담아 봅니다. 이렇게 면 부쳐 놓으면은 참 맛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땄네요. 이렇게 이제 많이 핀는 거는 뭐 따도 되는데, 이거는 좀 맛이 덜하죠. 향이나 이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막 필락하는 것들, 요런 봉우리들. 너무 이쁘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따면 됩니다. 아주 이쁘죠? 지금 이 옥합잎을 따는데도 막 향이 납니다. 향이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그냥 이거는 좀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버리고 이렇게 보들보들한 거 이제 밭에 이제 가시고앞이 나오면 많습니다. 담아두면 이렇게 이쁘죠? 아유, 많이 났어요. 예, 여러분들 밭에 가시고앞이 나무 좀 심어 놓으면은 유용하게 봄에 좀 따먹고 요런 거는 이제 막 싹이 한참 나오네요. 여기도 싹이 좀 있네요. 아이고, 이쁘죠? 예. 아주 이쁩니다. 예. 적어도, 송이도 너무 피면은 맛이 없듯이, 이 가시고앞이 또, 너무 피면은 이제 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할 때 이렇게, 따가지고, 무쳐먹고, 또, 많으면은 또 이제, 삶아서 데쳐가 냉동고에 넣어놨다가, 수시로 이제 가시고앞이 생각날 때마다 또 이렇게 무쳐먹으면 됩니다. 아유, 너무 이쁘죠? 술 많습니다. 뭐, 적당히 땁니다. 너무 많이 따면은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가시고앞 나무가 여기는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핀 거는 딸 필요가 없죠. 딸 필요가 없고 적당히 핀 것들 중심으로 이렇게. 아이고, 아주 그냥 엄청 잘했습니다.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도 많이 나오네요, 싹이. 아유, 너무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저렇게.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오동통하죠?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가쇼과피 순따는 처리돼 가지고 제가 밭에 나온 김에 잠깐 촬영을 했어요. 여러분들 구경 하시라고. 그러니까 따가서 좀 많으면 또 이웃 사람들하고 나눠먹고 뭐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이고 이쁘거든. 참 겨울을 잘 이기고 가시와피들이 이렇게 사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밭에 나온 김에 가시오과피에 대해서 가시오과피 순을 잠깐 따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